예, 경주포커스 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경주포커스의 톱뉴스는 경주시 주식상가 주차타워 건립 행정 절차 진행 점점점 시의회 해월 생가 보건 보관심이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이야기는 결국은 경주시는 주식상가 주차타워 건립을 위한 행정 절차를 빠르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주차타워 건립 부지 한 켠에 포함된 해월 최신 선생 생가터 복원이나 이 동학 공원화 사업은 일단 좀 장기 과제로 미뤄두고 주차타워 건립부터 하겠다 이렇게 보입니다. 지역 문화계는 물론이고 주식상가 일부 회원들까지도 이 주차타워 신축보다는 좀 신중을 기해서 동학공원화 사업이 더욱 필요하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지만, 오늘 경주시 계획을 보고받은 경주시의회 경제도시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에 대한 언급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이 상세한 소식은 경주포커스의 눈으로 바라본 경주 읽기에서 좀더 상세하게 다루겠습니다. 화면 돌리지 마시고 채널 끝까지 봐주시면 여기에 대한 이야기 계속 더 추가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뉴스는요, 경주시장 관사를 국제문화교류관으로 이렇게 사용하기 위해서 세단장 공사 완료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조만간 공개를 할 텐데요. 이 경주시장 관사는 최양식 전임시장 때까지 사용을 했습니다. 대지가 한 1370평방미터, 그러니까 414평, 연면적이 291제곱미터, 그러니까 88평의 한옥주택인데요. 1990년에 신축이 돼서 작년 6월 말에 최양식 전 시장이 비울 때까지 사용되어 왔습니다. 경주시장 관사에 대해서는 오래전부터 여러 가지 필요성의 의문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시장 관사라는 것이 이날 관선시대에 중앙에서 임명을 해서 파견하던 시장일 때는 이런 관사가 필요 했지만 민선 시대에는 불필요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많이 나왔고요. 그래서 2003년, 2011년 두 차례에 걸쳐서 시민단체들이 공개적으로 이 시장 관사를 폐지해라, 없애라 이렇게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경주시에서는 이 외부 손님도 영접돼야 되고 또 부소외계층을 위로하는 행사로 사용을 하고 있다라면서 관사 폐지에는 반대를 해왔었는데요. 준하경 시장, 그러나 후보 때부터 이 관사를 폐지를 하고 사용 용도는 시민들의 의견을 물어서 사용하겠다 이렇게 했고, 또 이걸 또 공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선 이후에는 관사에 입주도 안 했고 중요한 아파트에 이제 거주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최근까지 리모델링 공사를 벌여서 이제 국제문화교류관으로 용도로서 리모델링을 끝냈다고 합니다. 리모델링한 관사는 전시 및 교류공간, 회의실 등으로 이렇게 구성이 됐다고 합니다. 전시 공간에는 경주시 국제교류현황, 또 교류도시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이 국제교류의 이런 관련된 여러 가지 선물 받았던 것들, 또 국내외 교류사진, 또 우호도시를 나타내는 세계지도, 전에 국제교류 홍보관에 있던 기능을 그대로 옮겼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류공간이나 회의실은 국제교류 및 기업 투자 유치 협약이나 산업관 좌담회, 또 통상 교류단 영접, 일자리 창출 간담회, 초청 인사 교류장 이렇게 활용을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야외 정원은 개방을 해서 작은 결혼식장으로도 활용하게 한다는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다음 두 번째 뉴스 보시겠습니다. 네, 두 번째 뉴스는 화랑대기 유소년 축구 8일날 개막을 합니다. 8일 오후 6시 하이코에서 개막식을 시작으로 19일까지 12일 동안 경주에서 화랑대기 전국 유소년 축구대회가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요. 올해는 전국에서 122개 학교, 133개 클럽, 총 762개 팀에서 1만 명 정도의 선수단이 참가해서 경주 시민운동장을 비롯해서 16개 축구장에서 주야간 총 1584경기가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12살 미만 U-12부에서는 이 예선 리그를 탈락한 이 선수들의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서 일명 화랑컵이라고 이렇게 2부 리그를 진행을 해서 또 선수단과 응원단이 경주에 조금이라도 오래 머물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는 계획입니다. 이 대회 기간에 방문한 선수들과 함께 방문하는 어린 선수들이니까 부모들이 많이 동행을 하는데요. 이 부모들이 좀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동궁원이나 버드파크, 또 동궁과 월지, 이렇게 10개 주요 관광지에는 참가 선수단 입장료 할인을 비롯해서 다양한 할인도 제공한다고 합니다. 다음 뉴스 보시겠습니다. 네, 다음 뉴스는 경주시에서는
이런 휴가철을 맞아서 이 해외여행을 취소하고 경주로 오는 관광객들, 그것이 인정이 될 경우에는 6개 사직지 입장료를 면제해 준다고 합니다. 8월 31일까지인데요. 여행 패키지나 항공권, 숙박권과 같은 이런 해외 관광 취소를 인정할 수 있는 이것들을 가져오면 그러한 관광객에게는 대릉원이나 동궁과 월지, 포석정, 무효랑릉, 김신장군묘, 오름 이렇게 총 6개의 사직지 입장료를 면제해 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료로 입장할 수 있게 한다는 이야기고요. 또 경주 세계문화엑스포에서는 이렇게 또 항공권이나 호텔 뭐 이렇게 또 해외여행 취소가 인정되는 그 관람객들을 대상으로 엑스포 공원 천마광장에서 그 25일까지 열리는 그 여름 풀 축제 입장료를 50% 할인해 준다고 합니다. 또 경주 엑스포 공원의 인기 코스인 경주타워라든가 경주 엑스포 기념관, 천성대 영상관, 주라기로도 이 4개 전시 영상 체험 시설의 통합 이용요금을 또 면제해 준다고 합니다. 뭐 이렇게 경주시는 사직지 무료, 경주 엑스포에서는 여러 가지 그 관람 코스에 대한 무료 등등의 혜택을 제공한다고 하는데, 이왕이면 일본 여행을 취소한 관광객에게는 뭐라도 좀 작은 선물이라도 좀 더 주면 어떨까 싶은 일본의 행동들이 워낙 무도하고 해서 그런 생각도 들기도 했습니다. 다음 뉴스 보시겠습니다. 예, 이 밖에 경주시가 처음으로 그 청원이 성립된 장애인 인권 개선에 대한 대답을 지난 7월 31일자로 이렇게 내놨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장애인 인권단체 경주시의 인식이 이 정도밖에 안 되냐, 실망했다, 이런 그 비난 성명을 냈다는 이야기, 또 경주소금미술관에서는 경주 출신의 그 화가 황술조 작가의 전시회, 이런 소식 등등이 경주 포커스에 많이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제가 전하지 않은 뉴스들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 끝으로 그 경주 포커스의 눈으로 본 오늘 경주 시간입니다. 경주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중심상가 주차타워 건립을 위한 행정 절차 빠르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5월 달에 그 정부 공모사업에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에 공모가 당선이 됐어 그 전체 한 50억 중에 30억을 지원을 받게 됐다는 소식 여러 번 전에 드렸는데요. 그래서 이 해월 최신선생 생가트 복원은 그리고 그 주변의 동화공원화 사업은 일단은 좀 뒤에 밀어놓고 이 주차타워 건립부터 좀 서두르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강행을 하는 모양새입니다. 아시다시피 지역문화계에서는 기념사업회도 만들고 해서 이 주차타워보다는 동화공원화 사업도 생가 복원을 하는 게 어떻겠냐 이런 의견을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그 경주시가 오늘 그 시의회 경주도시위원회에서 이런 보고를 했는데요. 주차타워 건립 계획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경주시의회 경제도시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언급조차 제대로 하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시민들의 관심을 보였던 문제들, 뭐 적어도 시의회 경제도시위원들 별 관심이 없다, 뭐 이렇게 보였는데요. 경주시에서는 오늘 이 시의회 경제도시위원회 간담회에서 보고를 하고 아마 8월 19일부터 23일까지 열리는 경주시의회 제244회 임시회에서 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제출을 하고 이렇게 시의회 동의를 받아버리면 그 다음부터 설계나 이런 작업들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의회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이런 주차타워 관리계획안을 보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경주시 계획안은 이미 알려진 것과 동일했습니다. 이 황호동 244번지 그 중심상가 공영주차장 부지에 국비 30억, 시비 20억, 총 50억 들여서 지상 2층 3단 규모로 그 주차타워를 신설한다는 계획인데요. 이 신설하는 주차타워가 건립, 그 수용할 수 있는 주차대수는 자동차 250대라고 합니다. 현재 그 농민주차장에 100대가량을 할 수 있으니까 이 50억 들여서 주차타워를 건립을 하면 한 150대 정도는 더 추가로 확장을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주차타워 안에는 편의시설이나 커뮤니티 시설, 공용화장실, 또 상인의 사무실, 이런 부대 시설도 들어서게 한다는 계획인데, 이 설계는 그 역사도시 이미지나 또 주변 경관과 어울리게 하기 위해서 현상 공모를 해서 당선작을 하겠다, 이런 계획입니다. 이런 내용을 오늘 시의회 경주도시위원회 간담회에 보고를 했는데요. 사무실 규모가 상인의 사무실이 이렇게 클 필요가 있냐, 또 상인의 사무실은 유상으로 하냐 무상으로 하냐, 이게 뭐 김상도 의원이 이렇게 질문했고요. 또 이동엽 의원의 경우에는 도시재생사업과의 연계가 필요한 것 아니냐, 이런 등등의 주문을 했는데요. 특히 김상도 의원, 이걸 무상으로 빌려주냐, 무상으로 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 상인의 사무실로, 여기에 대한 질문 답변 한번 잠시 영상으로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다.
운영 면적이 1,800평인데 상인의 사무실이 5%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90평. 네. 근데 이제 저 여기 상인회는 그 어떤 그 중심 상가 연합입니까? 어떤 구성원들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 중심 상가 협의회 사무실. 아, 그렇습니다. 그럼 중심 상가 연합회 건물은 이 주차장 부지 맞은편 2층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네. 여기는 현재 유상임대입니까? 무상임대입니까? 그러면 뭐 보조금을 받아서 운영을 하는 겁니까? 중앙계는 정확하게 알겠습니다. 네, 그 현재는 이제 유상임대고 저희들이 보조금 주는 건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게 그 현재 계획 중에 있는 사업은 유상입니까? 무상입니까? 현재는 뭐 무상으로 하는 걸로. 아, 무상으로요? 그러면 공유재산에 그 이 중앙교회를 저희가 처음에 매입할 때 제가 50억 정도 사업비를 반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공유재산을 무상임대를 줄 자생단체이지 않습니까? 어쨌든 사단법인도 아니고 재단법인도 아닌 자생단체에게 무상임대를 해줄 법적인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그거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희도 법적 검토는 아직 안 해봤습니다만 상인회에 지원은 할 수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특별법에 의해서. 전통시장 특별법이요? 예. 알겠습니다. 이 상인회 말고도 다른 그 또 단체가 여기 입점이 못 들어가죠. 입점 되나요? 안 됩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상도 의원은 이 무상으로 상인회, 중심상가 상인회가 여기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근거가 뭐냐 이걸 물었고요. 여기에서 경주시는 전통시장 상가 활성화 특별법에 따라서 할 수 있다 뭐 이런 답변을 한 내용이었습니다. 그 아시다시피 며칠 전에는 얼마 전에는 지난달인가요? 그 상가 복원을 위한 지난 7월 13일 날 그 중위상가 주차장에서 해월선생 상가 복원을 염원하는 뭐 이런 학춤 행사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뭐 발언 행사도 있었는데 또 그뿐만 아니라 최근에 뭐 일부 여론으로 중위상가 회원들까지도 주차 타워를 건립하지 말고 또 일단 미뤄두고 상가 주변 공원화 사업이라든지 통합 공원화 사업이라든지 상가 복원을 좀 먼저 해보는 게 어떻겠냐 이런 의견들 있었습니다만 오늘 그 경제도시위원회 회의에서 간담회에서 김태현 의원이 그러면 주차타워하고 상가 복원하고는 어떻게 되는 거냐 이 점도 스쳐 지나간 듯한 질문이 전부였습니다. 나머지 의원들은 이 상가 복원에 대해서 사실상 관심조차 없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시민사회 여론하고 또 너무 둔감한 건 아니냐 뭐 이렇게 지적도 이렇게 나올 수 있을 만큼 이렇게 뭐 지극히 무관심한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그 생가보건에 대해서 이병헌 경주시 일자리 연구국장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생가보건은 생각하고 있지만 통합공원을 한다면 주차타운을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통합공원과 주차타운은 양립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복원을 하려면 그 227번지 외에 다시 1번지 다시 2번지 주차장 부지에 포함된 것 말고 워낙 227번지였던 것은 주차장 경계 밖에 있는데 이런 그 사유지를 그 상가 건물을 매입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 주차장 일부는 일단 남겨서 여기가 최신생의 생가트라는 표식을 설치하고 작은 증자 정도는 설치하고 할 수 있겠다 정도의 답변을 했습니다. 그걸 달리 이야기를 하면 그 생가 복원이나 이런 사업들은 일단은 현재로서는 별로 검토를 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장기 과제로 두고 있다는 이야기고요. 이런 입장을 밝혔지만 생가 복원과 관련해서 추가 질문을 하거나 필요성을 언급하는 의원은 아까 말씀드린 김태현 의원이 그 지나가는 듯한 발언 하나가 유일했고 더 이상 그 언급이 없었습니다. 시의회는 사실상 경제도시의회는 이런 해월체증생 선생 생가보원에는 거의 무관심하다라고 이렇게 저는 오늘 취재를 하면서 느꼈는데요. 또 시민사회 일각에서 이런 주장이 있으면 사실은 그런 것도 좀 살펴서 적어도 의회에서 공론의 장에서 시민들을 대표하는 의회가 이 정도 이야기들은 좀 있었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에서 시민들과
시민 여론과는 여전히 동떨어진 시위일 가능성이 많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이상으로 8월 5일 전해드린 경주 포커스 뉴스 브리핑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밤 태풍 경주를 막 이렇게 지나간다고 하는데요. 별 피해 없이 잘 지나갔으면 좋겠다는 바람 끝으로 전하면서 오늘 방송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